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정방폭포라고 여기도 서귀포에 있는 폭포인데, 정방폭포는 좀 크잖아요. 여기는 작은 정방폭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진짜 바닷가랑 바로 맞닿아 있고, 예, 작은 정방폭포인데도 너무 예뻐요. 여러분들, 여기가 소정방폭포입니다. 소정방폭포. 예, 작은 정방폭포죠. 그래서 보면은 바로 바다로 가거든요. 바로 바다로. 예, 바로 바다로 가서, 와, 오늘 진짜 파도 완전 세네요. 예. 그리고 이렇게 바다로 가는 거. 예, 너무 예뻐요. 아, 하늘도 너무 괜찮네. 소리지만. 예. 예, 소리가 너무 좋죠. 정정폭포 이렇게. 맛있어. 파지. 파채가 완전 맛있네. 저 마당에 선글인 거는 친구가 아그네 그려준 거거든. 차고지. 기분이세요? 아니요. 나중에 차 사게 되면, 또 차를 사게 되면 이제는 마당이나 이런 데 있는데 무조건 차고지라고 그런 거 저런 거 다 그려놔둬야 돼요. 다음에 차 사게 되면 친구가 와서 그려줬어요. 와, 너무 맛있다, 이것도. 진짜.
지붕 고치자면 저거 지붕 저 틀 저거 사와야 될 건데 사오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사오제 내면 저 갖고제 내는 거 저거 또 길이가 좀 커구나. 배달해 줄 건가? 찾아주려나? 나 잘 안 들어가거든. 저 물바지가 지붕에 물바지가 우리 동네 철물점 가 그래 사오 한번 가서 물건 있나고 물어봐야겠다. 내일 내일강 물어봐 그래 물건 있으면 사오고. 형님 아 배달해 줄 거면 좋을 것 같은데 배달해 주면. 나 잘 안 들어가. 차이라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네. 차가 뭐 어디 뭐 트럭이 아니라구나. 트럭이 가시면 뭐 트럭 딱 뒤에 딱 해야겠네. 시력을 갖고 오면 될 것 같은데.